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아마 다들 예상하셨듯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맥북입니다. 네,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맥북이고 최근에 보면 IT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한 2010년? 네, 그때부터 맥북을 사용하게 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애플 기기들을 좋아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맥북을 편의성보다는 좀 멋에 중시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종종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멋보다는 좀 필요에 의해서 맥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맥북을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좀 이번 영상에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IT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맥북을 좀 사용을 해야 업무 퍼포먼스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맥북 뿐만이 아니라 이 애플 기기들과 맥북이 어우러졌을 때 좀 아이클라우드 연동성이 좀 크게 발휘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바로 앞전에 업무 퍼포먼스가 좀 높다라고 했잖아요. 그게 이제 한 예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맥북에서는 뭐 윈도우나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맥 OS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를 설치해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일반 PC나 일반 노트북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윈도우와 리눅스 한 이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맥 OS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뭔가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맥북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 매년 신제품이 계속 나오잖아요. 근데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옛날 것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애플에서 사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도 2013년 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맥북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가끔은 윈도우 노트북 자체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는 이거를 사용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윈도우 노트북을 따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쓰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은 뭐 예전에 샀던 그 레노버 싱크패드 X2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맥북이란 게 약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치에 분류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사치로 좀 분류되는지는 제가 먼저 장점들을 좀 얘기해보고 뭐 단점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점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윈도우 PC 대비 좀 맥북을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느끼시는 게 좀 있을 거예요. 오래 사용해도 좀 느려지지 않는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사고 나서 포맷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. 이번 노트북은 그냥 업데이트만 필요에 의해서 그냥 몇 번 한 거. 네, 그거 빼고는 뭐 느려지지 않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 있었고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도 되게 포맷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한 점에서 좀 편하다?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맥북을 사게 되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맥 OS까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 사후 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일반 PC 제품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 뭐 하드웨어랑 그 다음에 OS 제가 따로따로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근데 맥북 특히 애플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장점은 만약에 IT 쪽에 종사하는데 뭐 특히 개발자 분이시라고 한다면 맥북을 당연히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걸 활용해서 뭔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아이폰, 안드로이드, 웹, 서버 뭐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윈도우 쪽도 일반 노트북이나 일반 PC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한 화면에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맥북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맥북뿐만이 아니라 내가 애플 기기를 이미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최근에 밀고 있는 그 애플의 연속성 그것을 진짜 극대화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에서 텍스트 카피를 하거나 사진을 카피를 했을 때 이런 맥북에서 쉽게 그냥 붙여넣기를 불러올 수가 있고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애플 기기를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맥북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
볼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는 맥 OS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게 반대로 되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자기네들이 만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, 그 다음 뭐 OS다 보니까 엄청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맥 OS인 게 되게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다음은 점점 높아지는 금액. 아무래도 스펙이 뭐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스펙 대비 금액이 엄청 비싼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돈이면, 이것을 구입할 돈이면 뭐 일반적인 노트북 한 대랑 그 다음에 태블릿을 하나 더 구입할 수 있는, 그리고도 돈이 남는 그 정도의 좀 금액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, 아까 전에 애플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장점이 많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그 반대 상황, 내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기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맥북은 쓸모짝이 없는 노트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여기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연속성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간에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니까 좀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. 맥북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나마 최근에야 좀 여러 대기업들, 해외 대기업들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스팀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나마 지원하는 게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, 아무래도 게임은 일반적인 PC와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게 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여기에서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, 뭐 맥북에다가 부트캠프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올릴 수는 있긴 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윈도우 PC가 하나 더 있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보통 말을 하기는 합니다. 뭐 이건 맥북뿐만이 아니라 애플 기기 전체 액세서리가 너무 비쌉니다. 그래서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폰을 사게 되면 이것에 들어가는 것만큼 액세서리도 지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최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뭐 맥북에서 웹서핑이 뭐 편하다라고 하는데, 뭐 해외였으면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액티브S나 뭐 프로그램들을 이것저것 깔라고,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을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맥북에서 접속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맥북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, 집에서 뭐 편히 쉬면서 뭔가를 할 때는 제 데스크탑 윈도우 O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짧게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봤는데요.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좀 이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. 2013년형이면 그 이후로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나요? 생각보다 좀 오래되었는데, 뭐 다음 노트북이 괜찮은 게 나오면 바꿀 거냐,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직도 이게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가지고 아직은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한 앞으로 한 1년, 2년 정도 지나면 그때쯤이면 좀 바꿀 생각이 좀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제가 이렇게 오래 쓰게 된 것도 뭐 성능이 좀 계속 애플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,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노트북을 쓰시나요? 아니면 맥북 구입을 뭐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? 제가 바로 이전에 계속 설명했었던 내용들과 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뭐 노트북을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맥북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,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유용했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, 더 좋은 정보들과 영상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